유한 선수에 이어서 미국의 카트리나 해커 선수가 등장합니다. 올해 18살, 160cm. 코치는 마크 미첼과 피터 유한슨. 4대륙 대회 6위. 그리고 올 시즌 미국 선수권 6위. 오늘 음악은 데이빗 그루신의 온 골든 폰드. 트리플 토룩, 더블 토룩, 컴비네이션 점프. 회전 완전하고요.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겠네요. 스텝 시퀀스. 굉장히 좋죠. 다리가 상대 높죠. 네, 저게 몇 도쯤 될까요? 좁혀지면 180도인데요. 예연하죠. 네, 아주 포지션이 좋아서요. 항상 가산점을 받고 있죠. 마지막 스핀. 미국의 카트리나 해커. 아, 박수가 네. 아주 커지는데요. 글쎄, 일단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구성 요소의 큰 실수는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핀, 프라이스 스핀이라든지 스텝 부분에서 자신의 기량은 발휘를 했지만 네. 약간 점수를 조금 놓친 것 같고요. 이 선수는 지금 시니어 2년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스핀과 스텝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프로그램 구성 점수는 한 5점대를 받고 있는 선수고요. 트리플 토, 또 트리플 룹 점프에 아주 강한 선수죠. 자, 처음 시작하는 도입 부분. 네. 지금 그 던져진 인형을 줍는 그 예, 화동들이요. 화동들이 서로 잡겠다고. 네. 네. 약간 다퉜어요. 네. 카트리나 해커의 경기 모습. 네. 들어갈 때 좀 상당히 많이 회전이 먹고 들어갔는데요. 레이백 스핀이죠. 충분히 회전이 된 자세 아주 좋죠. 비엘마 스핀까지. 네, 연결까지. 특히 스파이럴에서 상당히 네, 인상적입니다. 아주 이 선수를 굉장히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선수에 비해서 굉장히 출중한 그런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요. 손동작도 아름답습니다. 네. 시스핑의 변형된 자세죠.
미국의 카트리나 해커 본인의 그 쇼트그램 최고 기록이 49.86인데 이게 금년도 4대6 대회에서 6위를 차지하면서 얻었던 점수인데요. 네. 미국의 카트리나 해커. 네, 본인의 기술을 실수 없이 했을 경우는 한 29점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자, 기술 점수 30점. 네, 괜찮습니다. 네, 30점이고요. 네, 프로그램 구성 점수 좋고요. 50.80이 나오는군요. 지금까지 네. 가장 좋은 점수입니다. 50.80. 자, 이렇게 되면 카트리나 해커가 50.80으로 현재까지 1위. 네. 중국의 류이안이 42.66으로 2위. 중국의 왕유에런이 34.66으로 3위. 세 명 선수 가운데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올해 18살의 미국의 카트리나